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성대학교 제11대 이창원 총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창원 총장님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도 수행해 오시면서 또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와 자문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해 오시던 분입니다. 특히 한성대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연임하시는 총장님이라고 하니까 축하의 마음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성대학교는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 트랙제를 도입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 육성에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또 2017년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모델인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정말 우수하게 수행해 오시면서 예비 창업가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그 규모가 확대된 종합형 사업에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총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소통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성대학교가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원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한성대학교 제11대 이창원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창원 총장님께서는 정부 조직관리 분야에 대한 높은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2년 전 우리 경찰청의 경찰대혁신 TF 위원장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시스템을 한층 개선하는 데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창원 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한성대학교가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성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성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제11대 이창원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창원 총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산림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면서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장님의 폭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성대학교가 대한민국의 명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창원 총장님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이창원 총장님이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학자 이전에 실용적인 연구와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을 갖춘 그러한 연구자로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원 총장님은 한성대학교를 크게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합니다. 총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한성대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찰청장 우철문입니다. 먼저 이창원 총장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총장님께서는 정부 행정 혁신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경찰도 그동안 많은 도움을 총장님께 받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일을 할 당시에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는데 총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쪼록 총장님 연임을 계기로 해서
한성대학교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